1444년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써 28개의 낱자로 구성된 훈민정음이 창제됐다. 여기서 뜻하는 훈민정음이란 세종이 만든 한국어라 보기도 하고 1446년 발간된 훈민정음이라는 책을 일컬어 훈민정음이라 부르기도 한다. 훈민정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창제 과정을 기록한 것을 해례본이라 부르며 한문으로 기록된 해례본을 한글로 풀이한 책을 언해본이라 부른다. 그리고 예의라 하여 보기와 뜻을 담는 훈민정음을 예의본,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해례를 제외한 서문을 실록본이라 부르기도 한다. 실제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해 반포하기까지 수많은 역경을 견뎌야만 했다. 신하들이 알고 모르고를 떠나 명나라가 알게 된다면 전쟁이 날 만큼 조선 입장에서는 극비사항 중 하나였다. 당시 동아시아 세계질서는 중국 대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른바 화이사상이라고 불렸던 질서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중국 또한 자신들을 동서남북으로 감싸고 있는 이웃 국가들을 모두 오랑캐라고 부르며 평가절하했다. 약 200여 년 뒤부터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며 이러한 중화사상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으나 오늘날처럼 비행기를 타고 이웃 나라를 쉽게 다녀올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이 곧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최만리를 비롯한 여러 집현전 학자들은 세종이 글자를 만들려고 하자 신하들과 상의하지 않고 무턱대고 일을 저지르면 어떡하냐고 세종을 깠던 적이 있었다. 그러자 세종은 야마 니들이 글자에 대해 뭘 알아? 나보다 많이 알아? 모르면 찍소리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어. 알았어? 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의 글자는 그렇게 탄생할 수 있었다. 현재 교과서에는 세종이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글자를 만들었다고 쓰여 있으나 실제 글자를 만든 것은 세종 혼자였다. 간간이 아들 문종과 정희공주가 힘을 합쳐 세종의 연구를 도와주었을 뿐이었다. 이후 글자가 만들어지고 약 3년이 지나면서 훈민정음이 반포되자 이때 집현전 학자들이 나서서 도왔다고 전해진다. 그렇다면 세종은 대체 왜 한글을 만들려고 했을까? 바로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27일 갑술 두 번째 기사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본문의 내용에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직도 쉽게 깨달아 알지 못할까 염려하여 그림을 붙이고 이름하여 삼강행실이라 하라는 문구가 있다. 바로 삼강행실도다. 이유인즉슨 세종실록 42권 세종 10년 10월 3일 신사 첫 번째 기사의 내용 때문인데 진주사람 김화가 아버지를 살해하자 자식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효행을 글자를 몰라 행하지 못하니 본인의 덕이 없어서 그렇다고 자책하는 부분이다. 또한 백성들은 억울한 일이 생겨도 호소할 길이 없고 부당한 재판을 받아도 바로잡을 길이 없으며 편지를 쓰려고 해도 한문을 모르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기에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훈민정음 창제에 온 힘을 쏟아부었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세종은 왜 혼자서 만들려고 했을까? 그 내용 또한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2월 20일 경자 첫 번째 기사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정찬송이 세종에게 고하길 대국을 섬기면서 중화의 제도를 본받고 있는데 한문이 아닌 한글이 웬 말이냐? 한문을 쓰면 오랑캐도 교화된다고 하는데 우리한테 글자가 왜 필요하냐? 어차피 중국이 한문 쓰는데 우리도 한문을 써야 된다는 여러 이유를 들어 이를 반대했다. 덧붙여 무지렁이 백성들을 교육시켜봤자 소용도 없는데 그런 걸 왜 하냐고 따졌던 것으로 보아 누군가의 힘을 빌려서 만들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훈민정음. 다시 말해 우리의 글자 한글은 세종이 과감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다면 탄생할 수 없었다. 만약 그때 신하들의 반대로 세종이 작업을 포기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한문을 사용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는 왜 한글을 만들어야 하는지 수많은 이유와 사연들이 기록되어 있다. 세종이 이룩한 업적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었던 만큼 한글의 필요성에 대해 잠깐이나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